네, 오늘은 망원시장을 찾아왔습니다. 망원역 2번 출구 나오셔가지고 오른쪽으로 턴하면 바로 망원시장하고 연결이 됩니다. 신선 왕만두, 김이 머락머락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집은 줄을 서서 대기하면서 그 만두를 구입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잘 되는 비법이 뭐 있나요? 특별히? 속을 다 만들어요. 예? 아, 저희는 만두 속을 직접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. 아, 직접 만드셔가지고 네. 맛이 있나 보죠, 이게? 네. 아, 그러시구나. 네네. 네. 얼마나 되세요? 한 6, 7년? 네, 많이 6, 7년? 네. 옛날에 청주마트 옆에 있었다가 네. 골목 있다가 아, 그 그러면 노하우가 좀 있나 보다 여기. 저희요? 예. 네. 뭐 재료는 뭐 재료는 저희는 이제 양파, 뭐 고추, 여러 가지 뭐 해가지고 저희가 다 만든 맛을 내게 네. 네 만드셨. 그 팥도 저희가 다 만들고. 네. 진짜 아주 먹음직스럽네요, 이게. 아, 이게 뭐 찐빵이자. 네. 이 속에 뭐 들었나요? 한 한만. 예.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속에 앙꼬도 아주 많이 들어있고요. 맛이 아주 좋습니다. 국수집도 있고 수제 핫도그, 길거리 음식. 샘비 과자 또 있네요. 강아지 그 시장 보러 나왔나? 여기부터가 이제 그 잘 정비되어 있는 망원시장의 그 입구가 되겠습니다. 주변 일대가 다 시장이지만 여기가 이제 정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네, 한번 이제 들어가 보고요. 좌판대에 이제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고 역시 시장에는 그 치킨이 빠질 수 없죠. 요즘이 방어철인가요? 잘 나가요? 10m짜리 나갔습니다.
핵심, 그게 또 줄 서서 대기하고 있네요. 이거는 뭘까요? 아, 그렇게? 아, 떡볶이. 네, 맛있게 생겼습니다. 예, 겨울에는 따끈한 어묵, 네, 제격이죠. 뭐 이것저것 많이 팔고 있네요. 아, 예, 홍두깨 수제비 칼국수. 아, 여기도 굉장히 성실해요. 시장 골목에 오면 역시 없던 그 활기가 솟아오르는 것 같습니다. 아, 이런 맛에 시장을 다니는 것 같습니다.
네, 망원시장을 지나오니까 또 새로운 월드컵 시장.